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울은 1394년에 조선이 건국한 지 2년인가 3년째 되는 해에 개성을 떠나서 한양으로 편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조땐가요 잠깐 뭐 수원으로 편도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결국은 그대로 우리 한반도 수도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보다 600여 년이 넘도록 한 장소의 수도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뭐 두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 이 장소가 가지는 어떤 장점, 특징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이 서울의 입지를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순서를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것만 해도 좋지만, 좀 다른 나라 내용하고 좀 경하고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프랑스의 사례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물 인식하는데 기본적으로 비교의 관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오늘 날씨가 덥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덥다 춥다도 상대적인 얘기고 비교의 관점이고,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이게 다 비교의 관점에서 인식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가 다른데, 그래도 수도라는 이런 공통점에서 미국에서는 어떤 조건 때문에 그 자리에 수도를 세우고 오랫동안 유지하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 첫 번째 내용은 주로 파리와 파리 분지, 파리 분지라고 그러는데, 이따 지도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이 파리 분지 가운데쯤에 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분지에 어떤 지형이 나타나느냐, 그 지형의 특징이 뭐냐, 그리고 이 지형이 수도 방어라고 그럴까, 외적이 쳐들어올 때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느냐, 방어하기에. 이런 점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캐스타라고 그러는데, 혹시 젊으신 분들은 아마, 적어도 고등학교에서 한번 세계지리 배우셨으면, 이 캐스타가 어떤 것인가 얘기 들었을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형태가, 한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한쪽은 급한, 비대칭 지형입니다. 근데 그 지형이 바로 이 파리 분지에 나타나는 암석의 지층 구조와 관련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본적인, 우리 육지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 암석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배열되느냐, 그 특징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강조하면 환경 결정론이라고 해서 환경만 가지고 설명한다 그러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거고, 그래도 역시 이게 어느 정도는 항상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대칭 지형이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이 암석의 특징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전문가 아니니까, 이게 되게 연한 지층하고 단단한 지층이 교대로 나타납니다. 중생대 지층인데, 이 지층이 교대로 나타나면서 수평으로 되어 있지 않고 비스듬히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하고 제일 앙숙 관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유럽에서는 독불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공교롭게도 독일 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층 자체가 완만하긴 한데, 이것이 이제 오랜동안 침식이 되다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단단한 거는 늦게까지 남아있고 연한 지층은 빨리 침식이 되니까 결국은 독일 쪽으로 급한 사면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프랑스 쪽, 파리 쪽으로는 완경사 나타나고, 이러니까 파리 문지는 굉장히 완만하게 거의 뭐 평지나 다름없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독일 쪽에서 바라보면 이게 산입니다. 그렇다고 뭐 몇백 미터가 되는 건 아닌데, 뭐 보통 100m 내입니다. 높지도 않은데, 이게 급경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이런 케이스타 지형이 파리 분지에 적어도 한 네다섯 개가 나타납니다. 거의 동심원상으로. 독일 쪽을 가면서 동심원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참 두 나라 관계도 그렇고 지층 생김새, 지형 생김새도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할 때, 특히 1차 대전 때 아마 이게 없었으면 더 빨리 점령이 됐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오랫동안 전투가 지체됐는데 결국 나중에 뭐 독일이 워낙 우세했기 때문에 점령은 당했지만 바로 이것이 이런 지형이 파리 수도 입지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일이 쳐들어올 때는 정면 동부에서 오질 않고 그 키스타 지형이 끝나는 북동쪽으로 돌아서 흔히 베네루스 상국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을 통해서 거의 쳐들어옵니다. 그게 독일이 프랑스 쪽으로 쳐들어가는 주침 공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파리는 그런 면에서 아주 네 개의 천연 장벽으로 둘러싸인 안쪽에 보호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는 파리 분지가 농업적인 기반이 어떤가, 농업 기반이 이런 내용인데 사실 전통사에서 뭐 농업이 거의 산업의 전부이기 때문에 농업 기반이 튼튼하다,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많은 인구가 모여 살 수 있고 또 그런 데가 당연히 수도 입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파리 분지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 파리 분지는 아마 그 여행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분지하고 똑같은 분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산도 그렇고 강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 분지, 파리 분지도 우리나라 스케일에서 무슨 뭐 서울 분지니 안동 분지니 춘천 분지까지 생각하면은 분지가 없다고 생각될 겁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동서 길이가 지금 몇백 킬로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넓은 데다가 기복이 별로 높고 낮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완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농경주를 개척하기가 유리한 점. 그 다음에 거기 또 하나는 아주 비옥한 토양에 속하는 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황토라는 말을 우리 번역을 해서 많이 썼는데 이거는 강물이 운반한 게 아니고 바람이 운반돼서 쌓인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 왔냐면 프랑스까지는 빙하가 안 나타났습니다. 독일 중부, 영국 거의 남부까지도 그 빙하기 때 빙하로 덮였었는데 그 빙하기를 벗어나 있는데 파리 분지는 그 빙하로 덮였던 데에서 나오는 미립 물질들이 빙하 밑에 흐르는 물에 따라서 옮겨졌다가 거기서 빙하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불어나오는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바로 이 입자가 작은 흔히 실트라고 합니다. 점토나 실트 이런 것들을 빙하 바깥쪽으로 부는 바람이 옮겨다 쌓아서 됐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에 오랫동안 있다가 온 것은 사실은 이게 비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운 그 입자들, 양분이 물에 녹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근데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분반된 건 빠져나가지 않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옥한데 중국의 황토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황토에 해당하는 리스가 바로 파리 분지에 굉장히 넓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농업 기반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인데 지금도 사실은 밀 같은 곡물들 이거는 파리 분지가 프랑스의 전국민을 먹여 살려고도 남는 이런 정도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농업 기반이 튼튼해서 아마 유럽 연합 내에서 국경 걸어 잠그고 버텨보자 그러면 아마 식량 문제는 프랑스밖에 버틸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도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또 있긴 하지만 프랑스가 강점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농업 수출국이라는 거예요. 이건데 바로 파리 분지가 그런 데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또 수도로서 유리한 지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파리가 동서방향으로 볼 때는 프랑스 국토의 중간 지점이라는 거죠. 그 뭐 지도 보면 그만 알 수 있는데 근데 남북방향으로 볼 때는 이게 중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실제로 정확하게 북토 중앙점에 있는 수도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중앙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점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동서로는 중앙지점이 되는데 남북으로는 아닌 이유가, 프랑스 남부지방, 중남부라고 할까요? 거의 거기에 한 우리나라 태백산지 정도 되는 높이의 산지가 나타납니다. 아, 불어는 이건 마시프 상트라이라고 그러는데, 뭐 중앙고원, 중앙산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것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인구도 희박하고 농업 조건이 이루어진, 농업이 안 이루어지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거의 제외하면 그런대로 중앙지점에서 멀지 않다, 파리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도가 이제 그 들어서려면은 사실은 화물 운반이 상당히 편리해야 되는데, 국내 가장 큰 소비지가 아닙니다, 수도라는 게. 그러니까 수운이 활발하려면 유량이 1년 내내 그런대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바로 기후 조건으로 봐서 이 프랑스 북부는 흔히 말하는 서안 해양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비 한번 확 내리 쏟고 나머지에 비가 별로 안 오는 게 아니라 연중 계절별로 강수량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이런 데이기 때문에 센 강에 유량이 크게 변동이 없다. 유럽, 서유럽 하천들이 되게 그런데, 바로 센 강의 그런 유량도 이런 기후 조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센 강의 지류 중에 그 마른 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강하고 센 강의 본류가 합해지는 바로 그 다음 지점, 합해지고 바로 그 다음 지점에 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몇 가지 조건이 결국은 프랑스의 수도를 파리 분지, 그 중에도 파리 분지의 거의 가운데쯤에 위치시켰는데, 센강 하구로부터는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강하고에서 서울 정도가 아니라, 르아브르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서 내륙으로 적어도 거의 한 150, 200km는 떨어져 있습니다. 깊숙 들어와 있는데, 아마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안은 바로 건너면 영국이 있고, 해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파리 분지 전체를 볼 때는 그런대로 가운데 해당하는, 계속 프랑스 북도 전체를 볼 때도 중앙에서 멀지 않은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두 번째 서울의 입지 여건과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요거 먼저 보고 들어갈까요? 나중에 하면 좀 잊어버리니까.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파리인데, 이게 센강 본류가 되겠고요. 잠깐 넘어가지. 그 다음에 작아 보인다. 확대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마른강인데, 이 남쪽이 대개 한 900, 800 정도의 산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높진 않은데 이쪽으로 흐르면서 이제 센강 가는데 바로 이 지점이 되겠죠. 파리분지라는 것은 이 바로 허옇게 된 이 산지로 둘러싸인 이 부분, 여기가 이제 노르망디 반대고요. 2차 대전 때 격전지였던 이게 바로 파리 분지입니다. 프랑스 북부는, 아, 이거 좀 해야 되겠구나. 프랑스 북부는 사실은 거의 절반 이상이 파리 분지다 해도 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데 여기가 중앙 산지죠, 이게. 사실은 여기는 인구 밀도가 아주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그럼 어떠냐. 이 강 옆에 여기도 사실은 이게 황무지나 다름없던 데입니다. 바다에서 퇴적물이 쌓여서 된 부분인데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거의 뺀다면 지지연하는 이게 얼마 안 되니까 결국은 실질적인 프랑스 영토의 중심부가 파리 분지고 그 가운데쯤에 파리가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나가시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지질 구조를 아까 제가 좀 암석 얘기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 이 중생대 암석이 넓게 있고, 가운데 누런 것이 이제, 사계, 신생대 지층인데, 바로 이 중생대 지층 거의 전 범위가 파리 분지가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가봤어요. 여기 잘 안 보이나요? 점점 찍은 게 있는데, 뒤에서 중간에서 보입니까? 여기 점이 많이 찍혀 있는데, 바로 여기에 황토가 많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넓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파리 분지의 농업 생산력을 높여준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복이 별로 없다는, 아까 본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제가 뭘 하나 보여주려면 아까 그 지도 봐도 좀 정확히 안 보이는 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무슨 동심원처럼 있는 게 있죠. 요게 요게 바로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적으로 나타나는 크리스탈지형입니다. 이쪽에는 별 몇 개가 없는데 특히 이 동부 쪽으로 이것이 자연 천연 성벽처럼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쪽 이 아르덴느 고지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주로 침공을 해 들어왔습니다. 이 동쪽으로 바로 오지 못하고. 그래서 파리 분지 파리의 위치, 입지의 중요성, 수도로서 입지의 중요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됐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서울의 입지 여건과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도가 가지는 중심성, 중심에 위치한다, 중앙부에 위치한다는 그거하고 당연히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또 중앙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심성과 행정 효율성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보통 남북으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삼분법에 의해서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눕니다. 한반도 전체를. 그러면 중부가 1차적으로 수도의 입지로서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인데 그럼 왜 그러냐면 수도라는 게 전 국토에 사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정 서비스를 하고 여러 가지 또 의무를 지우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부지방 중에서 그럼 어디냐? 1단계는 중부지방인데 중부지방 대개 어디까지로 얘기를 하냐면 황해도 중부를 동서로 가르는 산지가 멸악산지라는 게 있습니다. 전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저는 사실 산맥이라는 용어보다 산지를 즐겼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아마 여기 잘 아실 텐데 한반도에 산맥이 있느냐? 이게 산맥론에 대해서 우리 지리학자들을 굉장히 여러 번 공격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맥이라고 번역을 잘못한 거 아니냐. 차라리 산지하면 산맥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맥 그러면 이게 선을 연상을 하는데 산지 그러면 선보다는 선도 물론 있겠지만 상당히 넓이도 있고 높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입체로 산지를. 그렇게 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게 일제시대 이후에 이상하게 잘못 용어를 붙인 게 이게 부실이 돼서 한동안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전교에서 산지라고 하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그런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리 쪽에서. 그래서 그 멸악산지가 되게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달리면서 이것이 바로 북부지방과 중부지방을 나누는 경계로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쪽 한계는 물론 어디냐? 남쪽 경계는 중부와 남부는 이건 대개 차령산지로 봅니다. 이 차령산지는 어디냐면 경기도 남부하고 충청북도 경계가 됩니다. 대체로 아마 여러분들 고속도로 타고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시다 보면은 평택은 굉장히 낮죠. 평택까지는 그러다가 평택을 지나면 한 300에서 500m 정도 되는 산지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껴 지나갑니다.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 이게 산지인지 아닌지 되게 또 골짜기로 고개 쪽으로 넘어가니까 잘 모르시는데 이게 바로 차령산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충청도 북부 이것이 결국은 중부지방의 남한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부지방에서 그러면 다시 강원도는 어떠냐? 당연히 그 연장선 두 개의 산지를 연장해 가면은 바로 강릉까지 원주 강릉일 때 전부 강원도 대부분이 중부지방에 포함이 되는데 자 그럼 중부지방 전체에서 수도 입지로 가능성이 큰 것을 어디로 봐야 되겠느냐? 이건 물론 이제 이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강원도 지형을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적어도 강원도 서부 쪽에는 경기도 인접한 일부는 그렇지 않지만 적어도 강원도 중부 쪽으로 들어가면서 보면은 이건 완전히 고원지대죠. 쉽게 말하면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원주를 지나면서부터는 이게 바로 고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사 휴게소, 횡성 휴게소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 갈 때 어떻게 골랍니까?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개의 다리를 교각을 놔서 S자 모양으로 거의 S자가 두 개는 될지 모르겠는데 윙 돌아서 올라가는데 그전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아 이게 높이 올라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완만하게 교각을 많이 놔서 이 굽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잘 안 납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이 한 400m는 올라갑니다. 거의 고도. 거기서부터 거의 대관령까지가 고원지대인데 400, 한 700 사이에 여기는 전통시대에 교통기가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수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원도 대부분은 제외된다. 그러면 결국 황해도 남북, 경기도 이 일대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그럼 어디냐, 3단계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 운반에 편리한 곳이어야 된다. 그러면 해운도 중요하지만 하천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하운, 내륙 수운 그러죠. 이것이 또 유리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경기도 황해도 남부에서는 하천이 사실은 그래도 규모가 좀 큰 걸 따지면 한강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임진강, 예성강 그 정도입니다. 남쪽에 있는 안성천은 워낙 작은 데다가 치우쳐서 별 의미가 없고 또 예성강도 사실은 큰 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임진강과 이제 한강이 비교 대상이 되겠는데 임진강도 사실은 한강에 비해서는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뭐 지도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아마 파주 쪽 문산 적성 이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한강하고 어떻게 다른가 규모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한강 유역이 한강변이 결국은 유리한 곳이 된다 이런 결론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변이 결국은 수도의 입지로 선정이 됐는데 여기서 그럼 어느 지점이 되겠느냐 한강역 중에서는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팔당을 지나보셨을 텐데 양평 가는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경기도 하남시를 지나서 조금 더 가면은 거의 산지로 막힙니다. 그 산이 양평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이 예봉산이라는 산이고 오른쪽은 검단산이 됩니다. 한 500m, 600m 대의 높이가 되는 산들인데 남한산보다는 훨씬 높죠. 이 산이 딱 앞을 가로막죠.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협곡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협곡에다가 이제 팔당댐을 만드는 건데 그 댐, 그것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기는 사실은 별로 유리한 지점이 아닙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쪽으로 가면서는 이제 한강 하류에 해당하는 서울, 전 서울 분지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를 저는 이 일대가 지대도 낮고 넓은 지대, 저지대가 넓게 나타나면서 유량도 여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닷물도 또 드나들기 때문에 수위가 높다는 얘기죠. 대개 하천을 따라서 들어올 때는 강물만 유지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바닷물이 들어올 때 밀물대를 이용해서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수의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수분, 조운의 해이다. 바로 조운제도 바로 그런 건데 그래서 결국은 그 팔당 협곡 아래쪽이라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추적해보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팔당 협곡 아래쪽 거기서부터 한강하고 사이가 되겠는데 어디가 좋겠느냐 거기서 그러면 저는 거기서는 당연히 서울 서쪽을 한번 먼저 봐야 된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한강 가로에서 서울 쪽으로 들어와 보면은 강변에 사실은 산지로 이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산이라고 해봐야 행주산성 같은 행주산성에 있는 그런 덕양산이라고 그러죠. 그거 뭐 한 100여 미터밖에 안 되죠. 그거 거의 고립된 구릉이죠. 이어지는 산지가 아니고 그냥 홀로 서 있는 고립 구릉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뭐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더 들어오게 되는데 더 들어오면 결국은 마포, 용산, 그 다음에 한남대교에 있는 한강. 사실은 한강이라는 거는 지금
상류에서 하류까지 다 한강이라고 부르기만 하는데, 원래는 조선시대 보면 한강이라는 것은 서울의 남쪽 한남동 앞에 강을 한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역마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다 달라지는데, 바로 그래서 그 한강 일대에 오면 결국은 바로 위에 남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관악산, 그 다음에 남산 위쪽으로 가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 이 도성안, 이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 뒤에 있는 북한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서울 이 산 중에서도 북한산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북한산이 배후에서 높게 버텨주기 때문에 그 남쪽에 있는 자잘한 산, 한 300m 내외의 북악산이나 유랑산, 남산 같은 것이 작은 분지를 이루고 있어서 바로 이것이 수도의 핵심 부분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북한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은 해발고도로 볼 때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제일 높은 곳이 800m 정도니까요. 근데 서울이 있는 곳이 바로 남산 옆으로만 나가면 해수면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의 해수면에서 바닷물에서부터 바로 올라간 높이입니다. 그래서 북한산 높이, 이 한강 하류의 산 높이는 그 자체가 바로 흔히 말하는 비고라고 그러는데, 비고는 주변의 평지에 비해서 얼마나 높으냐,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내륙으로 쑥 들어가서 1000m 돼봤자 밑에 평지 고도가 500, 600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몇 평도 안 되니까. 근데 이 서울에서 북한산은 바로 800m가 거의 그대로 솟아있는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람하죠. 그래서 그걸 보려면 바로 팔당 협곡 쪽에서 서울 동부에서 보는 게 상당히 좋고요. 또 하나는 서울 서쪽에 뭐 행주산성 쪽이나 일산 쪽에서 오면서 서울 쪽을 보면, 북한산 쪽을 보면은 바로 북한산의 북서쪽 모습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거기서 보면은 정말 성을 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저는 이제 우면산에 가끔씩 가는데 집이 그 부분이라 우면산 쪽에서 올라가 보면 남산이 앞에 보이고 뒤로 북한산 아주 웅장한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성을, 아주 높은 성을 하늘에 쌓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제가 지금의 눈으로, 지작도의 눈으로 볼 때도 그렇고 택리지에서도 그런 것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택리지를 굉장히 자주 보는 편인데, 어느 지역 답사 나가면 그 지역에 택리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보고 나갑니다. 물론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 중에 일부는 지금 우리의 눈을 봐도 아, 이건 참 아주 예리한 관찰을 했다. 한 200여 년 전 사람인데 정말 훌륭한 지리학자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바로 그런 것을 이 택리지에서도 서울 북한산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치를 되게 해서 이 서울 분지 중에서도 현재 도성안 부분,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아까 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도성 안에 뭐 관아 왕궁 배치를 어떻게 했는가, 이건 아주 미시적인 내용인데 그것은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시간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수도 한양, 이것이 좀 거시적으로 서울 지역, 그 다음에 중부지방, 한반도 전체를 연결해서 볼 때 기본 틀이, 기본 구도가 어떻게 생긴댄가, 이거를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 페이지의 세 번째입니다. 그 중간쯤에. 이거는 한반도에 산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 산지가 남북으로 뻗어 있는지, 동서로 뻗어 있는지, 이것이 사실은 뭐 똑같은 산인데 어디 뻗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사실은 남북으로 달리는 록키 산맥 때문에 동서가 너무 멀고, 그 다음에 유럽은 알프스가 동서로 달립니다. 이게 사실은 대서양 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 기운, 이게 대륙 깊숙이 들어옵니다. 만일에 미국처럼 동서방의 산지가 대서양 가까이 있었다면 아마 파리도 베를린도 살기 참
굉장히 어려운 데가 됐을 겁니다. 지금하고 달리. 바로 그래서 그런 기후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방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방화, 수도 서울, 서울의 방화 관련해서는 산지 방향이 참 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흔히 백두대간을 알고 계실 텐데, 백두대간은 되게 남북방향이죠. 제일 먼저는 백두산에서 마천령 산지, 그 다음에 함경산지는 사실은 남북방향은 아니죠. 오히려 북동남서가 되는데, 연결돼서 그 다음에 평안도하고 함경도 경계되는 낙림산지, 그 다음에 강원도 북쪽에서부터 태백산지가 주로 되게 남북방향으로 대략 보면 뻗고 있는데, 그 산지가 이제 제일 규모가 큰 산지입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이라는 말도 대간, 지금 말하면 대규모 산지다 그런 얘기죠. 큰 줄기란 뜻이니까. 그 백두대간에서 2차적으로 뻗어나가는 산지들은 거의 거기에 수직에 가깝게 서쪽으로 뻗어나갑니다. 꼭 압록강 거의 같은 방향으로 평행상태로 갈 것,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데, 이 산지는 백두대간처럼 높지도 않고 크진 않습니다. 규모는. 그런데 이 산지들이 보통 한 4,500에서 한 6,700 이 정도인데, 보통은 이 산지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북동부는 높고 남서부는 굉장히 저평지가 낮은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는데, 인구는 당연히 남서부 쪽에 평야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남서부 평야지대가 사실은 이런 산지가 없으면 얼마든지 쉽게 소통을 할 수 있고 수레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 산지가 곳곳에서 이걸 끊어버렸습니다. 서남부 평야지대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칸막이 하듯이 서남부 평야지대를 다 잘라놨어요. 잘라놓으니까 그 하나하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하나의 지역 단위가 되죠. 그건 좋은데, 이게 한 지역에서 그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려면 이 산지를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고개가 있어서 5,600m를 다 넘진 않지만 이게 분명히 장애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반 생활에는 아주 불리쾌한데, 다른 반대편에서 보면 이게 아주 또 유용한 이런 산지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산지들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천연장벽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보호하는 캐스타 지형이 천연장벽이듯이, 바로 북방민족이 쳐들어올 때는 이 산지들 때문에 그나마 시간을 지체시킬 수 있고 끌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주로 뭐 북방민족 시민이 대부분이니까요. 남쪽보다. 바로 이 산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남쪽은 소백산지, 그 다음에 차정산지 정도인데, 북쪽에는 여섯 개가 넘습니다. 이따가 지도에서 보겠는데. 그래서 압록강 남쪽에 무슨 강남, 그 다음에 저규령, 무슨 묘향, 그 다음에 황해도 오면은 아까 말씀대로 내락산지 같이 몇 개가 있습니다. 남쪽보다 훨씬 많은데, 바로 그것도 북방민족에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전략적 가치가 큰 이런 자원입니다. 산지가.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아마 한자를 잘 아실 테니까 어르신들께서는, 그 압록강 남쪽에서 두 번째로 있는 서쪽으로 달리는 산지가 저규령 산지라고 있습니다. 저규령. 그 저규령이 뭔지 저도 고등학교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공부할 때 알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지략도가 된 다음에 프랑스 수학을 가기 좀 직전이었던가요? 그때 좀 이것저것 논문 쓰려고 하다 뒤지고 하다 보니까 한자를 봤더니, 아, 이 한자가 참 지명이 정말 재미있는 지명이더라고요. 이 적자는 오랑캐 적자입니다. 북방 오랑캐. 유는 수유리할 때 넘을 유자입니다. 오랑캐가 넘어오는 고개입니다. 이게. 이게 정확히 어디냐면, 바로 이 고구려 수였던 국내성 집안이라고 했죠. 거기서 압록강을 건너면 한번 남동쪽으로 꺾였다가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단층선인 것 같은데, 출발이. 그 압록강의 줄인 동로강인데, 그것이 쭉 내려와서 산지에 부딪히면 그게 바로 저규령 고개입니다. 그 고개를 넘으면 바로 희천이라는 데가 됩니다. 청천강 거의 상류 쪽이죠. 청천강하고 북쪽에 있는 압록강 지류 동로강의
분수계가 바로 이게 조규령 산지입니다. 거기에 바로 조규령이 있어서 조규령 고개가 출발이 돼서 산지 이름도 조규령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 고개가 얼마나 북방 민족이 들어올 때 자주 넘어왔길래 그 지역 사람들이 붙였겠죠. 오랑캐 넘어오는 고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지명입니다. 바로 그런 산지들이 여러 개가 서울 북쪽에 놓여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지도를 나중에 이렇게 대동여지를 보다 보니까 수유리 쪽에도 대동여지대에서는 저규현이라고 쓴 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규가 오랑캐 넘어오는 고개. 아마 령하고 현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령은 비교적 높고 규모가 큰 산지 쪽에 있는 거고 고개고 현은 좀 낮은 규모 작은 이런 고개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제가 보니까 신흥사 동쪽으로 표시된 것 봐서는 지금 미아리 고개쯤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무각재 쪽에 저규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서울 북동쪽에 있어요. 북서쪽에 있지 않고 사실은 평양을 거쳐서 쭉 내려오면 한양 쪽으로 내려오면 이 벽제를 거쳐서 서울 이 무학재로 넘어오는 것이 최단 코스인데 북동쪽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나중에 그 전에 한번 임진강 쪽에 논문을 쓰다 보니까 적성 쪽에 논문을 썼는데 거기 쓰다 보니까 병자호란 때도 올 때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개성을 거쳐서 이렇게 중요한 거점을 다 점령을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왔는데 아마 그 청태령이 그 당시 용골대인가요? 그 장군이 그 사람이 안내를 한 거로 되어 있는데 탱지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 개성 북서 쪽에 그 만수산 지들개 굉장히 험한 골짜기가 있어요. 아주 길진 않은데 기도 한 2km 넘어가는 것 같은데 거의 거기로 넘다가 청태종한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해서 버렸습니다. 우여만 대로 끌고 갔다고. 그래서 돌아갈 때는 서울 동쪽 바로 이 북한산 동쪽이죠. 그 지어지대를 통해서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더 그런 방어에 유리하기 때문에 바로 그쪽으로 오히려 허를 찔러서 넘어온 게 아닌가 북쪽 북방민족 침입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산지 방향이 아주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데 아주 유리하다. 그런 점에서 수도 서울의 입지가 아주 적합한 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울 지역에 어떤 암석이 나타나는가 또 그 암석이 어떤 산지, 어떤 저습지를, 저지대를 만들었고 어떤 저습지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그것이 수도 서울의 입지 조건을 볼 때 전통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 주변에 화강암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북한산, 관악산, 전부 화강암 산지인데 남쪽에 있는 관악산은 연결이 안 됩니다. 화강암으로 중간에 끊깁니다. 제가 자주 올라가는 관악산 그 동쪽에 우면산 그 산은 사실은 관악산하고 거의 붙어있다시피 한데 이건 제가 화강암인가 봤더니 화강암이 아니에요. 변성암이에요. 아주 시대가 오랜 고생대의 그 암석인데 고생대 이전에 그러니까 화강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다가 그 위에 있는 다른 암석이 침식으로 다 깎인 다음에 지표면에 나타난 겁니다. 이게 상당히 늦게 나타난 건데 그래서 관악산은 화강암 산지가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서울 북쪽에 있는 북한산은 북한산에서부터 도봉산으로 이어져서 포천으로 쭉 이어집니다. 북동쪽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북한산에서 그 동쪽 교지대가 있죠. 그 상계동 일대, 그 다음에 그 미아리 일대, 그 졸자기. 그걸 지나서 있는 불암산과 수락산. 그 산도 마찬가지로 화강암입니다. 그것들이 상당히 한 15km 이상의 폭을 가지면서 북동쪽으로는 쭉 이어지는데 아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특히 중북부에서는 이게 가장 넓은 화강암 분포적인데 이 화강암이 사실은 특히 서울에서부터 서울 주변 동쪽에 서울 동쪽에 여러 개의 단층선이 지나갑니다. 이 단층선 지각이 깨져서 어긋난 거죠. 이동을 한 겁니다. 위아래든 좌우로든. 그 다음에 이동은 하지만 지각 운동, 지각 변동 때
금이 가서, 금이 간 것들, 이건 균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북에서 남한 북방향 또는 거기에 식각되는 방향들이 여러 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빨리 풍화 침식돼서 저지대가 됐고, 남아있는 부분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산지, 특히 북한산, 도봉산이 대표적인 데 있는데, 이런 산지가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저지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농업에 필요한 아주 기본이 되겠는데, 그런 곳을 이용될 수 있고, 특히 이 저지대는 그래서 서울의 남동부 쪽이 넓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서부 쪽에, 안양천하고 한강 벌류하고 합해지는 영등포에서부터 목동 일대. 그 다음에 이 북동, 이 서울 남동부라는 거는 바로 이 중랑천이죠. 중랑천하고 한강 벌류가 만나는 뚝섬까지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가. 주변 산에 올라가서 보면. 바로 그런 데가 결국은 저지대로서 농업 생산 기반으로 아주 유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높이 남아있는 산지는 어떠냐. 이 화강이 사실은 보통 풍화 침식이 약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땅, 흙으로 덮여 있는 지하에 있을 때는 상당히 풍화가 잘 됩니다. 수분, 적당한 온도, 이것이 유지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일단 공기 중에 드러나서 지표면으로 솟아나면 이게 굉장히 단단합니다. 쉽게 풍화가 안 됩니다. 침식도 안 되고. 그래서, 오래 남아있는 산지들이 꽤 있는데, 이 북한산 일대 그 산지 중에, 특히, 뭐가 특징적이냐면은 흙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이 북악산도 여러분들 보시면 인왕산도 마찬가지고 가보면 흙이 아래쪽이나 좀 있지 중간 이상 올라가면 모래 같은 거나 보이지 별로 흙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나 이런 것들이 좀 살고는 있는데 요새 벌채를 안 하니까 그 나무 뿌리 박고 있는 거 보면은 흙의 뿌리 박고 있는 나무보다 바위 틈에 뿌리 박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어떤 데는 틈이 얼마 되지 않는데 거의 뿌리를 박고 있는 게 많이 보이는데 이건 뭘 말해주냐면 화강암이 소경질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습니다. 소경이라는 거 알죠? 유리 원료가 되는 거 반짝반짝 빛나고 우리 흔히 뭐 차돌이라고 그러나요? 보통은 그런 것들이 굵은 입자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풍화되고 침식돼도 토양 발달이 잘 안 됩니다. 금방 쓸려가고 토양 발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화강암 산지 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뭐라 하냐면 악산이라고도 표현하고 악산 아주 험악한 그런 산이다 그 얘기죠. 나무도 별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경사는 급하고 그래서 이걸 보통 석산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탕지들 보니까 석산이라고 표현했던데 돌산이라는 얘기죠. 흙으로 되지 않고 주로 돌로 이루어진 산이다 그런 얘기인데 석산으로 아주 대표적인 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산 봉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 경사는 급하면서도 우유는 뾰족한 것보다는 사실은 둥근스름한 분분들이 꽤 있는데 인수봉은 좀 꼭꼭대기는 좀 뾰족하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걸 도움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리학 쪽에서는 도움 모양, 도움 형태의 산 봉우리. 이 화강암 도움 지형, 이게 서울 주변에도 아주 잘 나타나는데 인수봉 여러분들 보셨지만 사실은 나무 한 그루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암반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가 석영질이 많으니까 사실은 밝은 빛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허옇게 보입니다. 여기서는 회백색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멀리서 보면 백운대 인수봉 일대가 뾰족한 봉우리에다가 그 옆에 높은 첨탁까지 솟아, 보험전 솟아 있는 이것이 정말 좀 지한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느낌이 와닿는데 바로 이것이 전통적인 풍수하는 사람들, 풍수 전문가들에게는 아마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스럽다랄까, 이런 산 있는 곳이 도읍지라서 알맞은 데 아니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 어디 그 말이 나오냐면 이 페이지 제일 끝에 아래쪽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인용문제점 있죠. 탱지 산수조에 나오는 내용인데 삼각산은 돌봉우리가 한껏 맑고 수려하여 만줄기 불꽃이 하늘에 오르는 것 같고 특별하게 이상한 기운이 있어서 그림으로 나타내기 어렵다. 사실 특별하게 이상한 기운
한껏 맑고 수려하다. 이게 결국은 화강암 보험지역 인수봉이나 백운대 같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도봉산에도 그런 게 보이죠. 꼭대기 쪽에. 또 불암산, 수락산도 좀 규모는 작지만 역시 비슷한 지역입니다. 관악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을 결국은 한양을 수도로 정할 당시에 정책 결정자들이 아마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뭐 견강부위할 수도 있지만 좋은 점수를 줘서 결국은 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시간이 좀 세 것이 넘었군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화감에 연결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양 쪽을 좋게 평가한 것 중에 3페이지 위에 보면 거기 세 번째 줄에 이것도 마찬가지 택리지 산수조인데 판국 안이 명랑하고 흙이 깨끗하여 길에 밥을 떨어뜨렸더라도 다시 주워서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이 판국이라는 거는 이 북악산에서부터 인왕산, 남산, 낙산으로 이어진 바로 도성 안을 얘기합니다. 현재 구도심 안에, 사대문 안에. 그걸 판국이라고 그러는데 풍서에서 말하는 하나의 국면을 이루었다 그런 얘기죠. 완전한 분지 상태에. 그래서 이 판국하는 말은 도성 안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아마 국립민속박물관 아니면 뭐 비원 이런 데 가보면 좀 비가 와도 흙에, 신발에 흙이 별로 잘 안 묻습니다. 아마 유심히 보신 분들은 다 느꼈을 텐데 비가 와도 돌아다니기에 그렇게 불쾌감이 없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석용 성분이 많아서 석용은 굉장히 풍화가 잘 안 되는 건데 곧 잘게 쪼개져 하나의 입자 단위가 되면 그게 많이 깔려 있으니까 색깔도 시끗지긋하지만 이게 많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집니다. 배수가 잘 돼서 물이 잘 고이질 않아요. 거의 걷고 지나가는 게 별로 불쾌감이 없죠. 반대로 변성암 지역에서는 사실은 점토질부터 해서 검붉은 토양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서울 주변에서도 화암산지 아닌 데는 마찬가지인데 강체가 있는 그 우리 간동대학교 캠퍼스 주변도 이 점토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변은 화강암인데 태백산지 쪽에서 바람이든 강물에 의해서 운반돼서 야산에 과거에 하천이 지나갈 때 쌓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학교에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로 포장이 돼 있었는데 포장 안 됐을 때 다니는 사람들 얘기가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비가 오면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장화 없이 살 수 있는 데입니다. 서울은 바로 그렇게 토양에 소용분이 많아서 상당히 비가 올 때도 보행하기가 좋은데 사실은 이거는 농업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비옥도가 떨어집니다. 주로 이 화강암은 석용, 은모, 장서 이 세 가지가 주성분인데 석용제 상당히 많아서 그렇고 변성암은 사실은 변성암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어떤 암석이 되더라도 이것이 오랜 시간 지난 동안에 지각 변동에 의해서 높은 열도 받고 큰 압력도 받아서 원래 암석의 성질이 많이 바뀐 겁니다. 그 바뀌는 과정에서 원래 없었던 유용한 광물질들이 많이 생성이 되죠. 많이 생성이 되니까 이것이 바로 식물에게는 영양분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비옥한 토양이에요. 그래서 변성암 산지에 숲이 많이 우거졌는데 토양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화강암 산지보다 비옥도도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건 옆으로 나가는 얘기인데 탕지지에 나오는 그 생리조나 이런 데 보면 전국에 뭐 한 말 볍씨를 뿌려서 몇 마리 난다는 얘기 보면 화강암 지역에는 높은 데가 없습니다. 생산성이. 거의 뭐 남원이고 진주고 뭐 뭐요? 고려인가요? 성주 어디 보면 거의 변성암 지역입니다. 서울은 이 화강암 지역일 때는 사실은 비옥하지 않은데 택리지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사실은 비옥한 땅이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주변에 화강암 지역이겠지만 저지대가 된 부분은 화강암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하천에 의해서 결국은 유기물 같은 게 많이
씁니다와 덮였기 때문에 저수 지대는 그런 대로 농사를 지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남부지방에 이런 변성함정 많은 이런 데처럼 비옥하지는 않아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대로 농업을 하기에는 적당한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그 내용은 그런 식으로 되겠고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서울의 그 지형을 어떻게 볼 거냐. 거시적으로 좀 미시적으로 둘 다 봐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대문안 도성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은 아주 제일 작은 단위의 분지가 되겠는데 이걸 보통 내사산이라고 합니다. 조선왕조 초기에 그 천도할 때 이 내사산이 있어서 풍수적으로 유리하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제일 작은 단위의 분지고 이 주변에 더 큰 분지 모습이 좀 보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이진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를 이제 또 하나를 외사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북한산을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용마산을 넣는 것 같고요. 남쪽에는 관악산을 넣습니다. 사실 관악산 꽤 멀은데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산이 사실 그런 산이 없는데 높은 산이 덕양산을 넣더라고요. 행주산성에 있는 사실은 산 사이에 너무 규모 차이가 나서 이게 사실은 내사산이라고 외사산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지 의미가 사실은 약해지죠. 서쪽은 사실은 서울을 지나면 거의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분지라면 마지막으로 큰 분지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책에도 그런 말은 안 나옵니다만 바로 팔당협곡 일대에 있는 산지 이게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서울 동쪽에 가장 큰 테두리 아니냐. 서울 분지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거기를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양쪽에 남쪽에는 남한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검단산이 있습니다. 하남시 바로 동쪽인데 그 다음에 팔당협곡 거기를 지나면 북쪽으로는 예봉산이 있고 더 올라가면 이제 천마산 등이 있죠. 바로 그런 산 줄기는 거의 연속적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서울의 동쪽 경계로서 아주 확실하고 뚜렷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거기서부터 보면 서울 쪽은 사실은 하나의 분지로 보입니다. 경계는 거의 북한산이 되겠는데 북한산 소속에 높은 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그것이 서울 분지 아니냐. 또 크게 보면 그걸 서울 지역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 거기에 이제 재밌는 거는 사실은 한강을 거슬러 오르는 조수가 거의 팔당협곡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흔히 미사리 그러는데 바로 미사리가 팔당협곡 바로 아래거든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런 조수의 역류 범위, 도달 범위를 봐도 결국은 하구에서부터 이 팔당협곡까지 그중에 서울 분지를 생각한다면은 서울 북한산 일대 여기서부터 팔당협곡까지를 서울 분지를 보면 바로 이 분지가 조선시대 초기에는 별로 동쪽 교회가 별로 의미가 없었겠지만 현대에 오면서 서울시가지가 확장되니까 사실은 거의 다 갔습니다. 지금 시가지가 다 확대됐어요. 왜 됐냐? 사실은 기복이 작죠. 산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낮고 평평하다는 거 이 조건이 결국은 이용이 된 건데 그런 면에서 거기까지 서울 분지로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까지가 바로 서울의 수도로서의 그 뭐 유리한 점이랄까요? 특징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서울 일대 이제 지리적 환경 변화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리적인 조건, 지리적인 내용은 변화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과거에 그렇게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게 큰 변화가 아니라서 그렇지 계속 변화합니다. 특히 우리 인생 뭐 길어봐야 60년인데 의식이 제대로 있는 때는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변화를 감지를 못할 뿐이지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서울 주변의 하천 환경의 변화, 하천 중심의 그런 변화, 그 다음에 여기에 이태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좀 많이 하셨는데 소빙지,
대빙하기 같은 빙하기는 아니지만 훨씬 짧은 기간에 아주 작은 폭의 기온 변화, 그래서 소빙기라고 부르는데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한강 주변에 저지대, 충격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척이 되느냐, 그냥 언전 개척이라고 그러는데 해안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택리지에 보면 이런 환경 변화를 나타내는 기사가 아주 간단하지만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별로 지적이 안 됐었는데 우리 지리 쪽에서도 제가 이 관련되는 논문을 좀 쓰다 보니까 적성 쪽의 임진강, 그 다음에 한강 쪽에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다가도 제가 생각한 게, 흔히 역사하는 분들이 그러는데 한 줄 문장 놓고 180도 다른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사관에 따라서. 그래서 역사는 뭐 아는 만큼 본다, 아는 만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념이 없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보니까 이제 보였는데 바로 두 분이 이게 보였습니다. 하나는 거기 세 번째 페이지 중간에 인용문 중에 가, 나 말하고 두 가지인데 이 가는 한강과 관련된 얘기고 나는 임진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걸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00여 년 동안 한강물이 점점 얕아져서 한강 위쪽으로는 조수가 들어오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한강은 바로 한남동 한강, 바로 이 서울 핵심부 여기에 흐르는 강, 요거를 아까 일컫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으로 조수가 들어오지 못한다. 바로 이 팔당 협조로 위로 상류로 더 못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성부의 수구문 밖 심리지점에 동강이 있다. 조수와 통하여 화물을 수운하는 배가 정박하는 곳이었는데 조수가 물러가고 물이 얕아져 배가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사는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조수가 물러갔다. 조수가 과거보다 돌 올라온다. 그런 얘기거든요. 위쪽으로 돌 올라온다. 그런 얘기인데 하나는 임진강, 하나는 한강인데 사실은 이 두 강은 분명히 상류, 중류, 하류의 부분까지는 다르기 때문에 두 하천으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구 가면 이게 만납니다. 바로 일산의 교화라고 했죠. 교화. 교화면 과거의 교화현인데 그 서쪽 끝에 거기가 바로 한강하고 임진강이 만나는데 두 강물, 두 물이 합친다 그래서 교화합니다. 만난다. 그 얘기죠. 그 만나서 강화도 북쪽으로 흘러가는 그 부분은 뭐라고 그러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한강이라고도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걸 조강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조강. 조상 날 때 이거 조자 써서. 하여튼 한강으로 부르든 조강으로 부르든 바로 하구는 거긴데 훨씬 두와서 이게 만나니까 어떻게 보면 임진강은 한강보다 작으니까 한강이 지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로 보면 임진강도 그렇게 작은 강은 아닌데 한강과 비교해서는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적성 쪽에 임진강을 연구한 내용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그 내용에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강 쪽의 지적인 변화를 임진강 쪽에서 일어난 변화를 갖다가 원형해서 써도 이용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주로 시간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에 있는 그 개성부의 수구문 바, 이게 이제 동문 쪽이 됩니다. 이 수구, 물 빠지는 문이라는 뜻이죠. 우리 쪽에서 말하면 아마 동대문 옆에 그 청계천 흐르는 마지막 문이죠. 도성물 빠지는. 거기에 해당하는. 이거는 동쪽으로 흐르고, 개성도 동쪽으로 흐르고, 서울도 동쪽으로 물이 흐릅니다. 도성 안에 물이.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거를 상당히 길한 것으로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한강물이 동에서 서로 흐르는데, 이건 서에서 동으로 흘러서 그 물로 들어간다. 바로 개성의 그 도성 안에 물도 동쪽으로 흘러서 결국은 임진강으로 들어간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개성 한양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입지 조건은 좋은 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수구문 밖 심리지점의 동강. 여기 심리는 보통 4km를 얘기합니다.
교수와 통하여 화물을 수운한다. 이게 결국은 이 좋은 선들이든 일반 상선이든 조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배가 존박했었다 여기까지. 그런데 조수가 물러가고 물이 얕아서 배가 들어오지 못한다. 조수가 물러갔다. 이 말이 아주 재미있는데 이 조수가 물러간 거는 저는 여기서 이게 바로 황해 쪽에 해수면이 내려간 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하천 따라서 올라오는 조수 수위가 낮아지겠죠. 뭐 이게 몇십 미터가 되는 건 아니고 뭐 빙하일 때는 황해바다가 없을 정도로 100여 미터 내려갔는데 해수면이 그 대빙하기 아니라 이건 소빙기니까 소빙하기니까 아마 몇 미터 이내 작게 소폭의 변화인데 이것만 있어도 이게 하천 하류 쪽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으로 저는 보는데 이대인 선생님은 이거를 조선왕조 실력에 나오는 지상 이상현상 이런 것을 쭉 분석해서 하셨는데 해수면 얘기는 별로 하진 않았으니까 저는 여기서 지리학을 하니까 결국 그런 기온하강이 결국은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 빙하가로 내린 눈으로 내린 것이 빙하에 합해져서 다시 바다로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에서도, 물론 유럽에서 지금 문제가 행해졌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빙하기, 기온변화, 해수면 하강. 이것이 바로 조수가 과거보다 덜 올라오는 거, 많이 못 올라오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임진강 쪽에는 자세히 썼는데 그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네 페이지에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것만 좀 보겠는데 그 동강이라는 거는 결국은 개성 동쪽, 북동쪽에 있는 그 선거산이라는 산대 한 700m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남쪽으로 쭉 흘러내리는 산입니다. 개성 바로 동쪽을 거쳐서 그래서 한강, 임진강하고 한강하고 만나는 지점에서는 한 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구에 가까운 곳인데 그런 곳은 뭐 당연히 조수가 지금도 뭐 상당히 깊숙이 들어갑니다. 현재 임진강의 그 조수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거의 적성면 쪽입니다. 고랑포에서 조금 더 위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연구를 하면서 6월 하순에 백둥살이라고 그러던가요? 조수가 제일 많이 올 때 이게 어떻게 올라오나 보고 한 두세 시간을 정말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그 강변에 앉아서 관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 바닷물 조수 올라오는 게 정말 아주 힘차게 올라옵니다. 저도 그 내륙까지 올라오는 걸 잘 몰랐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수위가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고랑포를 거쳐서 거의 적성면의 그 두지리 지금 풍포 독배라고 그러나요? 그걸 띄우고 있는데 거의 그 부분까지 올라갑니다. 지금도. 아마 과거는 그것보다 좀 더 올라갔을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대개 임진강 하구부터는 한 30km 정도 거리입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한강은 팔당 협곡 부분까지 간다면은 거의 80에서 90km입니다. 한강 하구부터 굉장히 내륙 깊숙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이런 조수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수면 저하로 많이 못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내용은 결국은 또 뭐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그 뒤에 보면 4페이지에 그 인용문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인삼이 나는 곳은 모두 대관령 서쪽 깊은 둠에 있는데 산사람이 화전을 일구느라 불을 질러 인삼 산출이 점점 적게 되고 장마 때면 산이 무너져 한강이 흘러들어 한강이 차츰 얕아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은 왜 한강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건데 우리나라 인구 변화를 보면 대개 한 조선 중기쯤 될까요? 한 15, 16세기경 그때 인구가 새로운 연구, 지금 뭐 새로운 연구도 아니죠.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
거의 1,000만을 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왕조실록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5,600만, 700만을 못 넘었습니다. 근데 사역하는 분들, 통계하는 분들이 그 통계적인 방법을 해서 보니까 1,000만 넘었다고 되어 있어서 조선 고려 후기, 조선 초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인구 증가 속도가 빨랐다는 게 나오는데, 이태선 선생님은 또 여기에 관련시켜서 연결해서 향약 발달, 아니 향약 의술, 우리나라 전통 의술이죠. 이거 발달과 관련해서 또 이 뭐죠 그 이 무덤에 있는 생존 연대 이런 걸 보고서 풀이를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조선 전기부터는 농업 발전이나 사회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봐서 좀 늘어가는 것이 맞는데 자료가 없었는데 저도 이것을 좀 동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대개 조선 전기를 거치면서 중기 후기는 점점 더 인구가 늘어났을 텐데 그렇다면 결국은 새로운 농경지 개척을 계속 해나갔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기존의 농지로 개간을 유리한 것은 이미 개간이 다 됐고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는 산지 쪽으로 갑니다. 강원도 같으면 고원지대로 점점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반대로 낮은 저지 쪽으로 해서 하천변의 충격지 아니면 해안에 흔히 갯벌이죠. 간석지 쪽으로 가서 뭐 20세기에 일어난 것처럼 대규모 간척은 아니지만 소규모로 계속 해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서 특히 고지대로 가면서 개척을 한 부분이 사실은 많은 환경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러냐면 이 지표면이 숲으로 덮여있을 때는 장마비가 내려도 쉽게 많이 깎이지 않습니다. 숲이 그 자체를 많이 완화시키죠. 그 다음에 나무뿌리 무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나무 이파리 떨어지기 때문에 수분을 상당히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대로 다 쓸려 내려가지 않고 따라서 토사가 많이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벌거벗겨지면 그 다음에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은 깎여 나가는 모습이 정말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한번 장마질 때 토양층이 두꺼운 부분에 가서 한번 보시면 물길이 난 곳은 1m, 2m가 금방 파입니다. 툭 파입니다. 저 그걸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그런 것이 도처에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결국은 하천으로 지류에서 본류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한강으로 흘러들어서 이것이 한강에 퇴적물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아마 이것도 결국은 얕아진다 한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것도 하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수가 물러갔다는 얘기는 그거보다는 바닷물, 좀 해수면 하강이 더 근원적이 아니냐. 그 쏟아져 내려간 퇴적물들은 사실은 한강에 보면 이따가 저으로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강 가운데 크고 작은 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그걸 하중도라고 부르는데 강 가운데 있는 섬, 대개는 모래, 그 다음에 좀 실크 이런 토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근세 이후에 이렇게 개간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럽에서도 보니까 연구한 결과 이런 것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유럽은 보통 11세기부터 굉장히 개간이 많이 이루어져서 흔히 그 역사 쪽에서는 대개간기라고 부르던데 하여튼 시기는 뭐 조금 차이가 날지 몰라도 적어도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나라도 인구 증가와 농지 개척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토사가 하천으로 많이 흘러들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바로 그 소빙기 얘기인데 그래서 이 바닷물이 높이가 낮아지는 거 이거를 해트라는 말을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리그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반대로 다시 좀 기온이 높아지면 높아질 수도 있겠죠. 점점 높아지는 것은 해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트랜스그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점점 육지 쪽으로 바닷물이 올라온다 나온다 그런 얘기죠. 해진 해태 여기서는 바로 해수면 낮아지는 해토 현상인데 그것이 나타나면서 바로 한강변도 그렇고 황해 연안에
상당히 많은 갯벌이 간직이 되는데, 아마 이태희 선생님이 그 연관신과 바로 이게 나오던데, 15세기 말 16세기 조선 거의 전기 중기가 되겠죠. 그때 황해연안에 아주 넓게 여러 곳에서 개척이, 간척지가 조성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런 것은 농업 발전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생활 공간이 점점 확장된다.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서울 부근에는 한강변에서도 이것이 일어났다. 그럼 이것은 바로 한강 일대가, 서울 부근에 이 서울 분지 일대가 이런 농업 발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농지 개척은 물론이고, 특히 20세기 중기 이후에 산업화되면서 급속도로 시가 이제 확장되는 과정에서 그런 접평지가 넓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이 이렇게 대도시가 형성될 수 있었다. 큰 문제 없이, 물론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저평지의 여지가 많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은 수도 서울의 입지를 정한 조선 초기 이반자들, 제가 보기에는 선견제명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결국 서울의 수도 입지는 상당히 잘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처음에 제가 그런 정책 이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 내용을 들으시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저는 지금도 만일에 그럼 한반도에서 다시 서울보다 더 나은 수도 입지를 한번 택해봐라, 그러면 어디를 택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별로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이 산지의 모습, 주변의 저평지 발달, 그 다음에 수로로서의 한강의 그런 규모, 이런 걸 볼 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한반도에서는 가장 우수한 수도 입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걸 좀 잊어버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렸고, 그러면 한번 그만 잠깐 보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된 것 같은데. 네,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것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가 지금 서울 핵심부가 되겠고요. 현재 서울이 이만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강하고 여기죠. 맞죠? 여기. 한강하고 여기고, 여기 임진강, 그 다음에 여기가 한강. 이게 이성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면 이게 조강이 되겠는데,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이제 조수 범위고, 여기는 쭉 가서 희미하게 보이는구나. 이게 이제 양평이 북한강 남한 합하지는 지점이고요. 바로 여기가 되나요? 그래서 이게 희미해서 안 보이네. 남양주. 여기 맞습니다.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바로 팔당 협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좀 자세히 나오겠는데. 자, 이거는 좀 자세히 본 겁니다. 좀. 이게 이제 북한과 남한 합해지는 데고요. 바로 이 하남시죠. 이게 요 청량산이 남한산입니다. 검단산, 예봉산, 천마산. 바로 이게 한강의 동쪽 경계로서 합당하지 않느냐. 이거 전부 다 저지됩니다. 이거는. 이게 아마 80m 이내에 지될 겁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지역에 많은 그 단층선들이 지나가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서울의 도성이 되죠. 움푹 파였죠. 이게 남산, 이게 이제 관악산 쪽이 되겠는데, 이쪽이군요. 여기 북한산 쪽.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화강입니다. 여기에 이런 서울 원산에서 내려오는 경원선 철도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것도 단층선이고, 이런 선이 결국 서울 부분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쪽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한강이 지나는 이 부분도 여러 개의 갈라진 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교차하면서 이렇게 넓은 풍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간단히 보겠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 상류부터 내려오는 홍수 때 그 토사들,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섬들 중에 여의도입니다. 일제시대 지도인데, 그 다음에 이거는 난지도, 강이 완전히 두 개로 갈라져 버리죠. 여기도 색감이 분명히 나와 있고, 이게 이제 바로, 노량진 나루터가 되겠죠. 용산. 여기도 사실은 상당히 넓은, 여기 과거에 말씀 안 드렸는데, 용산호가 있던 데입니다. 용산호. 호수라는 게 바로 이 강 옆에 넓게 수면이 잔잔한 이런 부분인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보광동 쪽에, 쓰세요. 그렇죠. 이쪽에 이제 소빙거였죠. 여기 한강이라고 그랬네, 한남동에. 그 다음에, 자, 이건 더 동쪽으로 가서, 여기 뚝섬의 그 중랑천과 한강 부류가 만나는 지역입니다. 뚝섬 여기인데, 여기 상당히 큰 하중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거 없어졌습니다. 다 캐내서. 사실은 이런 섬들, 이것도 섬이죠. 이 잠실인데, 분류가 이게 둘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도 이거는 탄천입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탄천, 분당 쪽에서. 이게 이렇게 뭐 고가모항도 아니고 이런 큰 강 가운데 섬이 있는데, 바로 이런 섬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강 주변 서울에 대규모 토목 공사하는 데, 건설 공사하는 데는 가장 좋은 골재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게. 이게 다 팠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있는데, 이거는, 이게 바로 팔당 협곡입니다. 바로 팔당 때문에 여기 있는데, 여길 지나면 여기 더 넓어지죠, 평양, 평평하게서. 이거는 이제 왕숙천이 되는데, 바로 이 하천 만나는 이 부분이 이런 섬, 여기도 섬이 또 있는데, 이렇게 해서, 퇴적지, 충격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됐죠? 아, 요, 마지막이었군요. 자, 요거 뭐 잘 안 보실 텐데, 요게 이제, 화강암인데, 바로 요, 북한산. 이게 바로 서울 부근에, 북한산에서 도봉산 북쪽 쪽으로 이어지는 화강암산지입니다. 요게 관악산이고,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백두대간, 여기까지를 보통 그러는데, 사실은, 소백산지는 여기서 보면 약간 토백산지와는 좀 다르죠. 서울이 여기인데, 여기요. 이게 이제 광주산지, 이게 면악산지, 여기 마신령, 원진, 묘향, 초비령, 강남. 예. 압록강과 거의 평행으로, 크게 보면 동서로 달린다. 그리고 남북에서 달리는 산지가 갈라져서. 이게 바로 초비령 산지고, 여기쯤이 바로 초비령 고개입니다. 이 하천 따라서 오다가 청천강하고 분수계 고개가 있는 거죠. 여기는 사실은 산지 자체로서도 아주 좋은 성벽인데, 그 위에 성벽을 쌓은 것이 대동여지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아, 그 다음 또 하나 있군요. 자, 요건 이제 수도 서울의 대동여지도인데, 요게 바로 도성이죠. 백악, 북악, 인왕산, 낙산, 남산. 여기에 이제 이런 산줄기들이 많이 서쪽으로 많이 뻗어 있는 거겠죠. 이것도 사실은 마지막에 수도 서울을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장애물들입니다. 방어하기는 좋고, 벽재 쪽에 고개, 이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도 그런 말이 좀 나옵니다. 이 녹번 쪽에도 상당히 좋은 고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삼각산, 북한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강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요건 이제 이 도성 안을 주로 그린 건데, 바로 여기 보면 조규현이 족자, 오랑캐 족자, 넘어놓자, 고개 한자. 신흥사 봐서 이게 아마 미아리 고개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도성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사실은 여기도 서쪽도 낮고 동쪽도 낮은데 여기가 가장 낮습니다. 여기는 전혀 분수계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 도성 안에 물이 빠져나가는 수구입니다. 동대문 바로 밑쪽에. 여기는 숭례문 여기 있는데, 이 숭례문에서 서대문, 인왕산 올라가기 전에 여기도 상당히 낮은데, 소서문 쪽으로 해서 이제 서대문을 가는데, 이거는 가만히 보시면 서울역 쪽에서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셔야지 잘 보입니다. 승용차를. 버스 타면 좀 덜 보이는데, 높이 때문에. 분명히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살짝 내리고, 거의 평지에 가는 데 내려갑니다. 시청 쪽으로. 그래서 여기는 제가 마라톤 선수들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에는 인천에서 서울, 강원까지 버스 뛰었습니다. 시청 앞에나. 마라톤 풀코스를. 마라톤 선수들이 마지막에 이 서울을 꼬개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우리가 보면 이거 별로가 아닌데, 다 지쳤는데, 마지막. 고개가 아주 어려워서, 여기서도 수위가 바뀐 수가 있다라는데, 이게 분수계입니다, 이거 자체가. 낮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화요구나, 옛날에 배제, 이쪽으로 보면, 약간 높은 언덕배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사실 분수계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방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데입니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